자, 오늘은 제가 게임을 요즘엔 잘안 하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네트워크가 안될때486 들고 있었을 때 RTS 장르,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죠. 커맨드 앤컨커를 처음 했는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사촌 형이 와가지고 아,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임 있다고, 화질 훨씬 좋은 거 있다고 해가지고 워크래프트 2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좀 구리겠죠, 그래픽이. 그 당시 그래픽이 이 정도 됐어요. 엄청 옛날이었거든요. 불 보면 진짜 같죠. 이거 보고 이땐 다 도트였죠.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만드는 거. 이게 3D 느낌이 나는데 2D예요. 그래서 찍어서 이런 느낌을 내가지고 와, 완전히 빠졌는데. 아직도 온라인 게이머다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워크래프트를 새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원도 리마스터, 투도 리마스터. 그래서 샀어요. 게임을 잘안 사는데 총 700메가네요. 설치 시작. 옛날 게임이라 확실히 용량이 작네요.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고치는 거 아니고 제 추억 팔이 게임입니다. 그래픽이 얼마나 변했을지 워크래프트 1 한번 검색해 봐야겠네요. 자, 여기 잘 해놨네. 1. 아, 그래픽 보세요. 이때는 모니터가 VGA 화질 얼마라고 하지? 720p도 아니었죠. 어쨌든 그랬죠. 뭐 칼라 흑백 모니터도 있었고, 칼라 모니터도 뭐 12인치, 14인치 그랬죠. 야, 1 그래픽 이랬네요. 2는 많이 발전했죠. 2는 여기 불 보세요, 불. 이게 도트로 만든 거예요. 1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 영상을 봤는데 1 옛날 도트 그대로네요. 시네마틱 영상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게 옛날 그대로네요. 와, 이 당시도 이거 보고 우와우와 했겠죠. 이야, 이건 넘길게요. 뭐 자막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 오, 옵션 리마스터, 음악 버전 리마스터. 오, 음악도 새로 녹음했나 보네요. 예전에는 진짜 허접했겠죠. 마우스 속도, 마우스 크기도 조정 가능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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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 커가지고. 오, 마우스, 우와. 뭐, 별로 의미 없고. 생명 막대 봐야 되고. 다음 막대 오른쪽. 자, 저는 오크 유저였거든요. 처음 거밖에 안 되네. 야, 이런 건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요. 오오오, 요거 그 스타2에 그때 뭐였지? 그거 하는 거 있죠? 이거 뭐야? 건강 건강. 누가 일꾼이야? 이해됐구나. 얘가 일꾼이고. 됐다, 자동됐고. 예전에는 이런 게안 됐거든요. 스타처럼 컨트롤 키 되네요. 부대 지정 1, 부대 지정도 되고 Shift 1, F1이 아니고 1이죠. 되네요. 단축키 다 되고, 패터를 지정은 안 되네요. 일꾼 알아서 나오는 위치. 그래도 부대 지정만 돼도 이게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예전에 마우스를 이렇게 긁어 써야 됐어요. 그리고 이동도 마우스 뒤에 거 자동 공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2에도 종족 두 개였거든요. 3 가면 4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야! 고도의 컨트롤, 아니구나. 얘다. 얘 빼고. 안 돼, 안 돼. 아, 컨트롤. 야, 컨트롤이란 게뭐 딱히 없을 수가 있겠네요. 이거 먼저 맞고. 그렇지, 그렇지, 컨트롤. 흉측하게 생겼네요, 여기 보니까. 어택, 어택. 옛날에도 어택은 됐었는데, 어택이 이제 생각났네. 어택을 눌러놓으면, 그 워크2에서도 눌러놓으면 쭉 갔어요, 그냥. 어택 찍어놓은 데까지 가서 적군들이 오면 공격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택 찍어놓으니까 알아서 공격되네요.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네요. 맞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승리. 여기 중세 시대 이런 스타일이 너무 좋았어요. 저장하고, 종료. 자, 끄고 2 해볼게. 2는 2.46기가, 와, 엄청 늘었네요. 1은 아까 700메가였죠. 원래 예전에는 몇 메가 안 됐었죠. 1은 뭐 5메가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리마스터 되면서 용량이 700메가가 된 거겠죠. 스타가 CD 한 장이었죠. 스타도 700메가 안 됐거든요. CD 한 장에 보통 650메가잖아요, 예전에 CD. 이번에 리마스터 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팩은 40달러 정도, 39.9달러. 그러면 지금 환율 1,500원이죠. 6만원이죠. 그래서 6만원에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라고, 이거 완전 폭망했었죠. 저도 요건 안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무게가 워낙 안 좋길래. 그래서 3는 구매 따로 안 하고 이렇게 두 개만 구매했습니다. 3에 저거 포함이더라고요. 이렇게 39.99달러 돼 있죠. 그런데 주는 게 이렇게 줘요. 리포지드 이거 주죠. 이거는 별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할인도 안 해요. 이거 해외에는 할인하고 있다던데. 워크래프트 오크와 인간, 이거는 뭐지 모르겠는데, 일단 배틀넷 에디션, 어차피 저는 배틀넷 안 하고 패키지로 하기 때문에 워크래프트 2를 배틀넷 굳이 재미가 없거든요. 스타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3처럼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1, 2 그냥 리마스터 요거만 따로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할인하고 있어서 엄청 싸네요. 일단 제가 구매한 게뭐 9.99달러도 아니고 요건 비싸죠. 클래식이 5달러인데 5달러보다 싸요. 6,000원, 9,000원 그랬을 거예요. 1이 6,250원, 2가 9,350원이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보다 국내에서 할인하고 있거든요. 저렴해서 하나 구해봤습니다. 옛날 추억도 있고. 2는 그래픽이 이렇죠. 요거는 나중에 가야 될 거고 처음에 이런 느낌이에요. 2는 한번 리마스터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자, 2. 제가 2부터 했거든요. 1은 제 기준에서 너무 옛날 게임이었고. 야, 이 손가락. 2 시네마틱. 오크 모양, 휴먼 모양, 손이 이렇게 됐거든요. 와. 야, 이것도 넘길게요. 보지는 못하겠네요. 이때 저는 이거 그래픽 보고 진짜 같다면서 우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지는 못하겠네요. 추억 보정이 됐겠죠. 자, 여기도 옵션. 여기는 좀 다르네. 자, 기본. 똑같은 것 같은데. 윈, 응답, 자막. 자막도 하고. 마우스 크기 바뀌네요. 와, 너무 크다. 이건 저거. 그때는 4대3이었죠. 모니터도 작았고. 그래서 마우스가 커야 됐는데, 요즘엔 클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확장팩인 것 같고, 요거. 2는 이랬어요, 맞아. 오. 확실히 다르네요. 오. 근데 그래픽이 그때 진짜 약간 스타처럼, 스타나 워크처럼 실제 같았는데, 너무 귀여워졌네요. 이걸 리마스터라고 해야 되나? 3D 느낌 나게 도트로 표시했으니까 그런데, 2가 RTS를 거의 정리했다. 정해졌다. 이게 스타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그런데 어택 찍어 놓으면 자동으로 공격이 안 돼요. 이제는 자동으로 공격 되겠죠. 오, 확실히 원보다는 뭔가 스무스해졌네요. 원 아까 전에 엄청 답답했죠. 이런 거 누르면 엄청 느리고 그러는데 반응 속도가 그나마 원보다 낮고 실사 같은 느낌은 없네요. 리마스터가 돼가지고 옛날 느낌이 더 날라나 추억 고증인가? 옛날엔 그래픽이 또 엄청 안 좋았겠죠. 요렇게 하면 빨리 죽죠, 얘들이. 훨씬 빨라지죠, 요렇게. 이게 나중에는 휴먼만 가능할 때, 3에서. 승리. 예, 요렇게, 이거 스타하고 비슷하죠, 이 화면도. 가로로 쭉쭉 뺀 거. 보는 뭐야. 아, 바로 바뀌네, 이거. 와, 옛날 화질, 옛날 화질 이랬어요. 느낌 맞다, XX 누르면 이렇게 X로 표시되고. 우와, 화질. 이야. 옛날 화질 이거보다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보이는 곳은 관찰 안한 곳은 안 보이게 이렇게 새카맣게 돼 있고, 갔던 곳은 이렇게 안개로 이렇게 음영 그림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스타의 기본이죠. 게임 종료. 이렇게 제 추억 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 연말은 이거 하면서 따뜻하게 지내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